관련된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정말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손나은 씨가 바쁘신 와중에 손나은 씨 같은 분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네. 출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네.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언급이 된 분들 이외에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네,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아주 에피소드마다 아주 깜짝 놀랄만한 재미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YG전자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, 고문님? YG전자에 취득하려면요 예. 일단 조금 덜 떨어져야 되고요. 취직하고 싶다. 네.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야 되고요. 비우고 가야 되는 거죠. 예, 예. 뭘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돼요. 예. 정말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직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네.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승리 고문의 얘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. 예. 저희는 언제든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분들을 환영합니다. 뇌를 순수하게 해야만 YG전자에 입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. 자 이제 박비서가